사실은 나만 먹으라고 준 건데, 나한테는 무료로 하나씩 보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만 이렇게 저렴하게 좀 해주라. 자기가, 어, 하나님 은혜로 낳았으니까, 자기 목사님한테는 내가 아프리카 성교한다고 이분이 나를 돕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만원, 이만원, 만원 정도 남으면 그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냐. 막 이렇게 해서 저한테 아주 저렴하게 준 거예요. 어 이게 MSM이라는 건데요 MSM 책인데 내가 이 책을 보고 유황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신이 인간에게 내린 마지막 선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다 이런 거죠. 네. 근데 이 책을 구해 보려고 하는데 못 구해겠어요. 어떻게 구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책에그 체험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 MSM 정리하면 이렇게 변비 이 억제자 이뇨 변비 작용 단뇨병을 다스리는 작용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단백질 합성에 올리에서 요황의 역할이 단백질 형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참 무궁무진해요. 어, 요황이 정자를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요황은 해독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예, 손상된 정자를 세포로 어, 원 상태로 돌려준다. 콜레스테롤 합성 억제하는 역할, 혈전을 분해하는 작용, 뼈를 강화하는 작용, 염증 제거, 해독, 살균 작용. 그러니까 생선회에 겨자, 설렁탕에 파, 마늘 어, 다대기를 곁들여 먹는 까닭은 살균 작용 때문이랍니다. 어, 생마늘과 겨자를 곁들여 먹으면. 해독이 된대요. 그다음에 곰탕이나 설탕을 먹을 때 썰은 파, 그 느낌 넣 파국처럼 먹는데 파에 있는 유황 성분의 해독 작용 때문이다. 아하, 이 양파하고 마늘에 유황 성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해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건강 건강 강의에 잠, 잠깐 제가 해드릴게요. 항암 작용을 한다. 과도한 운동을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활성 산소. 여러분 활성 산소 알죠? 과도한 운동을 하면, 그러니까 운동 선수가 오래 살것 같은데 빨리 죽죠.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줄 뿐, 줄 만큼 강한데 이것이 세포막 계통을 손상시켜서 각종 암을 일으키는데 이 유해 물질을 활성산소, 프라레디카를 제거하며 항암 효과를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유황의 항암 효과를 발생해요. 운동하고 먹으면 좋겠죠. 각종 피부병을 정상화 시킵니다. 이왕은 피부의 조직과 조직을 서로 연결하는 SS, 그러니까 시키는 접착력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 형성되고 피부의 탁월한 유연성과 탄력성을 유지시켜줍니다. 네. 그 다음에 MSN의 기능, 해독 중화작용, 디톡스작용, 비만 해소, 항산화작용, 활성산소 제거, 염증 제거, 살균, 살충 작용, 기생충도 제거된답니다. 네, 기성충도 제거된데요. 인뇨 배설 기능 강화, 인슐린 분비 촉진, 그 다음에 TMF, 내추럴 킬러 세포죠. 면역 세포 증가, 전립선 여실금에 좋고요. 정자 세포 활성화, 생식 기능 활성화, 조골 세포 생성, 골밀도 증가, 골다공증, 뼈를 튼튼하게 하고 성장에 도움. 연령에 상관없이 생성 가능하다. 뼈가 연령에 상관없이 유황을 먹이면 생성된답니다. 이장 연동 운동 강화, 소화 속진, 변비 억제, 숙변 제거. 네. 그 다음에 생활송의 황은 황토흙, 황토방, 연탄가스, 황토콩나물, 황토 의류친구, 논밭 객토사업, 바다적 조시, 감미료, 조미료 농약, 유황 원천 이런 것들이 생활송의 황이고, MSN은 이제 몸에 먹는 거죠. MS의 특징이 뭐냐면 무색, 무취 무독. 그러니까 색깔이 없고, 냄새가 없고, 무독, 독이 없고, 무중독, 중독이 안 되고, 문해성, 내성이 없고, 물보다 더 안전하다 그랬어요. 물보다 더 안전하다. 한 건의 부작용이 없다. 단한 건의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없대요. 인체 흡수가 탁월 되고, 인체 모든 기관 절체 작용, 접착제 효과, 인체의 유기 시멘트, 아... 인체에 유기 시멘트 역할을 한답니다. 모든 음식, MSM. 모든 음식을 먹으면 이에 이황을 먹으면 상승 효과가 된답니다. 타 물질과 잘 혼합, 수많은 성질 적응성. 인체에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남은 것 소대변으로 땀으로 배출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쌓이거나 그런 것도 없죠. 애국에서 보고된 MSM 효과, 운동 상처, 삐거나 근육 경련, 관절 통증, 건염. 접질린 발목, 근육통, 꽃가루 알러지, 염증 감소, 치통, 충치염, 치아 미백. 이거 유황을 물고 가글하면 충치염, 치통이 없어집니다. 정맥, 두염, 신장, 방광염, 천식, 섬유종, 두통 없어지고요. 가슴 알이 이산과다 사라지고요. 요조, 협착, 디스크, 어긋난 등뼈, 사고 등의 2차 통증도 없어진답니다. 핵심 기능. 혈액을 정화한다. 이건 미국 특화 미국에서 발표된 거예요. 혈행을 개선한다. 피가 깨끗해져서 혈행이 개선된다. 맑은 피, 강력한 면역력, 활력 증강, 노폐물 제거, 효과 증강, 피부의 노화 방지, 유연성, 탄력성, 네, 내 활성화, 치매 안 걸리게끔 뇌가 활성화된답니다. 노폐물이 제거된답니다. 피부 깊숙이 침투한답니다. 인체 대사 호르몬. 호르몬 조여소 효율 증대 작용하고요. 통증 완화. 통증 경로를 차단한답니다. 연골, 기질, 관절 형성을 기하, 콜라겐을 풍부하게 형성하고요. 불포화 지방을 증가시키고, 인체 조직의 접착체.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잠깐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체험 사례들. 태행성 관렴좀 너무 아파 층계를 기어 올라다녔는데,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쓰신 거네요. 기, 계단을 기어다녔는데 걸어다닐 수 있었고 이따 그때 채솔질할 때 심한 구역질 났었는데 헛구역질이 없어졌다. 아 이것도 내가 좋아진 것 같아요. 내가 저, 전에 했는데 유황 먹은 다음부터 헛구역질이 없어요. 어 아주 신기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무릎에서 물을 빼던 애순모가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릎에 물을 빼던 분이 완전히 낫대요. 그다음에 저희 어머님 또한 시골에서 한평생 농사일을 하면서 살고 지내십니다. 그런데 복용을 거부하시다가 에스무님께서 M S N 드시니 무릎에 물 차는 게 없어지고 그 뒤로는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고 호전된 걸 보고 어머니가 나도 그거 M MMM. M <laughs> M M S N 발음보다니까 에스무 못고 물안 찬다는 그 양말이다 지금 구할 수없 없제 그거 비싸제 인자 못 구할 기라 왜요 왜안드시는니왜 찾으세요. 안부글락한게 아이고, 네 아버지가 니네 저지경이 되어버렸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그걸 묶었노? 그러면서 먹고, 적자히 놀라지 않아서 보행을 하세요. 거짓말처럼 걸어 다녔다. 예. 네. 주추위가 믿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거 먹고 나다니까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냐고. 그 다음에 태형석 루마치스 관절염. 일주일 만에 좋아졌다 그러죠. 루마치스와 허리 통증 사라졌어요. 몇년 만에 통, 통풍이 치유돼 등산, 아, 통풍, 막 쑤시는 거 있죠? 이게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에 통풍이 요산 이런 거 있잖아요. 통풍이 치유돼 등산까지 다닙니다. 탈골된 극심한 쇄골 통증이 사라졌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 해방되었습니다. 산후조리 못해 온몸 통증, 고통의 연속이었는데, 이건 먹고, 네 깨끗해졌답니다. 스트레드 중독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스트레드 중독 있었나 봐요. 그런데 휴일증으로 이것저것 정기적으로 나타나 통증으로 빨며 수면 이루지 못한 고통스러웠는데 MSN 사알 어, 한 스푼 복용하는데 통증이 완화돼요. 밤에는 오랜만에 깊은 잠 잡니다. 어깨 통증으로 팔을 쓰지 못했는데 괜찮아졌어요. 어깨가 안 올라갔는데 신호신염 교통사고 휴일증 지루성 피부염 깨끗이 나왔습니다 이거 이거요. 이거요. 이거예요. 10년 뒤 무좀이 나왔습니다. 무좀이 나왔답니다 10년 된 무좀. 무점. 예, 네, 무좀으로 대구 달서구 대구내사하는 한상철입니다. 10년 전 무좀으로 심한 고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좀 증세가 심해 생활하기 매우 힘들어 가을에. 근데 비싼 연고도 발라봤지만 소용없었는데 이걸 알고 증세가 좋아지기 시작 무좀이 있는 부분의 피부가 정상 피부로 돌아왔습니다. 혈색이 좋아졌습니다. 생체 리듬이 형성되었습니다. 제차가 만성 종기의 고통에 해방됐습니다. 만성 종기. MSM 먹으면서 체력이 크게 좋아졌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식물성입니다. 이거 100% 천연입니다. 해산물 알레르기 피부 질환 깨끗이 나왔습니다. 알레르기 피부 질환 났답니다 해산물 먹기만 하면 이 시간 내로 두드러기가 돋았는데, 한달 여가 지난 지금 모든 알레르기 질환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알레르기 비염 피부 건조증 사라졌습니다. 피부 각질이 심하게 일어나고 가렵습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치료됐답니다. 그 다음에 대상포진 증세가 나왔어요. 이거 먹고 통풍인지 대상포진 증세가 나왔을 뿐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여드름 안되냐 여드름도 좋아진다 여드름. 예, 이거 먹으면 추천해줘서 아침, 저녁으로 먹었는데 깨끗해졌습니다. 본래 내 얼굴이 되어서 자신있게 해출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피부병에 정상적인 피부. 복합 피부형이 있었답니다. 병원 치료도 못 고친 악성 습진, 습진. 악성 습진이 났답니다. 우리 누나가 이거를 우리 집에 있는 거 보고 가지고 와서 내가 먹으라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13가지 병이 났대요. 우리 누님이, 권사님이신데.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강주에서 이거 소개하고 있어 건선 검은 김이 사라졌습니다. 검은 기미가 없어졌대요. 버짐 같은 건선, 아 버짐, 버짐 없어졌답니다. 그 다음에 수술로도 정의되어 죽을 뻔한 내가 살았어요. 아, 편도선암 수술 받았는데 후두암으로 퍼지면서 삼성병원 3차 암 수술 받았어요. 과도한 항암치료 목 주변의 모든 세포가 죽고 말라서 걔는 밥을 먹을 수 없, 5년 동안 영양주사를 살면서 매일 배고파 울고 이제 죽는 수밖에 없구나 하던 중에 MSN 소개받고 1년을 먹었더니 지금은 죽었던 세포가 재생되고 살아나서 밥을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독소가 몇 개월 동안 빠져나오고 가렵더니 점차 죽었던 세포가 살아나고 이젠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이 이젠 살았구나 할 만큼 잘 먹고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MSN이 나를 살렸습니다. 신기합니다. 재발한 방광염이 나왔습니다. 방광염에도 좋군요. 예, 방광 수치가 전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는데, 방광암이 계속 재발돼서 9번의 수술을 받았답니다. 고통과 경제력 어으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암세포가 줄었어요. 항암치료 받을 때는 백혈구가 100으로 뚫렸는데 그때는 3천이 넘게 나오고, 또한 혈액도 많아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고, 표류감이 들어. 네. 항암, 받는 분들 MSN 드시면 도움 될것 같아요. 큰 도움이 됩니다. 대장암 성장이 멈췄습니다. 이거 먹고 대장암이, 예, 암덩어리가 큰게 있었는데, 4c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수술하면 항문을 제가 이음이 있었런데 평생 주머니 차고 살아야 합니다. 배도들어견을 돌로 갈라왔습니다. MSN 정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2, 한번 줄어들고 확실히, 예, 나아진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효 요깔받. 당뇨로 썩어 가던 발가락이 싫었어요. 이 사장님, 이거 파는 사람 캐나다에 수입하는 사장님이 당뇨로 발가락이 썩어 가는 걸 때문에 이걸 먹고 나 가지고 이거를 수입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장님이 직접 나한테 간증한 거예요. 썩어 <laughs> 가던 발가락이 싫어졌대요. 예. 경이로운 MSN으로 저는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먹기도 하고 발랐답니다. 발가락에 바른대요. 먹기도 하고 바르고 아토피는 바르는 겁니다.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는 겁니다. 음. 당뇨 관리 잘 되고 당뇨는 너무 직방이 이거 너무 좋아요. 누겔병 증상 개선되고 있다. 아 누겔병 통증 심하죠. 이거 증상 개선된 납니다. 근병증 희귀병 앓고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틱이라는 질병 아 틱에도 도움이 돼틱 틱장애도. 에 고엽제. 그것의 해답은 msm이었습니다. 왜냐면 해독 작용하니까. 고엽죄로 고통당하던 분이 이걸로 나왔대요. 파킨슨병. 아, 파킨슨병. 먹었더니 신기하게 무릎이 부드럽게 퍼지르고 어머니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을 중단하면서 다시 뻣뻣하게 된다는 걸 알고는 지금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눈에 생긴 백태 사라졌습니다. 편도선 붓기 사라졌어요. 먹은 후 감기, 한절기에도 감기 걸리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감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귀에서 소리 나는 이명증. 아, 이명. 이명도 사라졌대요. 경북 구미시 인의동 정하명입니다. 67세. 2010년 6월부터 일을 하는데 갑자기 귀에서 소리가 들리고 어지럼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속도 미스거리고 귀에서 윙 소리가 나고 어지러워 생활도 불편했고 출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병은 낫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근데 3월 5일경 심진봉님의 소개로 MSN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4알을 먹었는데 특별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 습니다 소개해 주신 분의 상의를 해 봤더니, 하루 좀더 먹으라고, 어, 그래서 더 먹었더니, 한 달쯤 되자, 어지럼증이 많이 사라지고, 식욕도 회복. 두달 되자, 귀에서 나는 소리 사라졌고, 얼음증, 매숙거림 사라졌고, 애출 걱정 없습니다. 신부전증이란 붓기가 살았습니다. 아, 이 신부전증이 뭐죠? 신부전증은 저기, 콩팥이죠? 콩팥에 도움이 됩니다. 불면증 해결됐습니다. 불면증 사라졌답니다. 이너제 목소변이 잘 나옵니다. 습관성 식체, 체하는 거, 만성 이정병 두통 나왔답니다. 체기가 사라졌답니다. 변비가 나왔답니다. 탈모 현상 사라졌답니다. 머리카락에 뿌리에 힘이 생겼다고 다이어트 예쁜 얼굴로 변했답니다. 몸무게 3kg 빠졌답니다. 다리에 지가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통증에 지가 나는 저림이 사라졌어요. 어, 팔, 3일 만에 팔 저림 증 사라졌습니다. 발, 발기부전 치유됐습니다. 아내와 사랑, 네, 방귀와 주체할 수 없는, 어, 방귀가 달라. 이게 독이 나오는 거야. 술 해독 잘 되네요. 닭처럼 잠만 자던 딸, 밥이 밥을 밥도 차려주네요. 이런 기적이 만성피로 사라졌습니다. 계단 7, 8번 시어는 계단 한 번에 올라갑니다. 근육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린아이 성장에 최고 같아요. 어린아이 먹으면 좋죠. 어린아이 성장에 도움이 된답니다. 머리도 좋아지고 동갑내기 비하면 거인이 된답니다. 애가 쑥쑥 커졌어요. 영양제 많이, 영양제 받아. 샤로나 먹어라, 이거. 어? 알았지? 어. 고통스러운 산업품, 거짓말가 없어 천식이 치료됐답니다. 치질이 아 됐답니다.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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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오늘 내가 시간을 좀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건강, 가, 건강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 목사잖아요. 발마사지. 유학. 그 다음에 자석. 자석 세미나도 얼마 전에 했죠. 그 다음에 사혈, 네, 이런 것들 제가 하는데, 어 이제 이, 이거요. 이 이거, 이거 좀 끓여 놓은 거 없나? 내거 가져와, 내거 저거, 내거 먹는 거, 먹는 거 가져와 봐. 숟가락하고 숟가락 하나 가져오고, 자, 이게 유광인데요. 이게 이거예요. 이게 예, 예, 이건데, 제가 먹는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정도, 이 정도. 물한 모금 먹고, 이렇게 삼키면 끝이에요. 그러면 너무 입안이 깔끔하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뭐, 냄새도 없고, 이게 몇 그람이냐면 400 그람이에요. 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뭐냐면, 이걸 알약으로 먹으면 안 돼요. 여기는 지금 알약, 알, 그, 알약에 넣어가지고 먹기 쉽게 하려고 알약을 했는데, 이유황은 알약으로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알약을 껍데기 만드는 건 돼지, 돼지 껍데기로 만들잖아요. 그거 아세요? 그거 약 껍데기. 약 껍데기가 돼지 껍데기 같은 걸로 만드는 건데, 어, 근데 그거는 먹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순수한 정제로 먹으면 돼. 순수한 정제로. 근데 이게 캐나다산인데요. 이게 다 떨어져가지고, 이게 15만원 주고 파는거예요 여기 옥션 옥션에 뭐 지마켓 11번가 다 이왕은 중국산 먹으면 큰일나요. 싸다고 중국산 먹으면 큰일납니다. 물에 녹여보면 돼요. 딱 깨끗한 유리컵에다가 이렇게 이거를 딱한 숟갈 퍼서 넣었는데 순식간에 녹아야 되고 그 다음에 녹을 때 어떤 색깔도 없애야 돼요. 약간 뿌이 해버리면 그건 독이에요. 독. 이거는 딱 넣는 순간에 촥 녹아버리고, 그리고 어떤 색깔도 없어요. 무색무취예요 완전히, 네. 그래서 이 캐나다 소나무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산, 이 산삼은 러시아도 나오고 중국도 나오고 북한 나오는데, 우리나라 산, 산삼이 최고 산삼이죠. 그죠? 사포닌이 차이가 있어요. 이 유황의 사포닌이 산사, 그 뭐지? 인삼에 천배가 들어있다는데요? 왜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포닌이 천배래요, 천배. 그래서 그런가봐요. 사라님이 나한테 15만 원 주고 살 사람이 줄섰는데, 예, 우리 때문에 다 떨어져 다 이거예요. <laughs> 15만 원 주고 살려고 다막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공급을 해버린 바람에 떨어져가지고 사라님이 난처했어요. 이제 6만 원에 받기로 했어, 요 6만 원에. 네. 그래서 6만 원에, 예, 그 개당 6만 원. 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면 15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예, 네, 이 제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사려면 15만 원 주고 사시고. <laughs> 이제 어, 전화 집 사람은 바빠요. 그래서 지금 에스더 전화번호 이 전화번호 문자로 주문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어, 한 번에 뭐뭐 뭐, 여러 개 해도 되고요, 가능합니다. 이제는 가능해요. 이제 캐나다에서 왔어요. 원으로 온 거예요. 차장님이 나한테 왔다고. 그 전에 주문을 많이 한 분들은 열개막열 10개, 개씩 주문한 사람들은 두 개만 보내주고 여덟 개는 안 보냈거든요. 어, 왜냐면 다른 분한테 양보를 해라. 하나씩 나눠 먹자.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6만 원씩 공급을 할 거고요. 아마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 중에 발송이 될 겁니다. 네, 다음 주 중에. 이번 주에 다 총괄 해놨다가 발송할 거고요. 어, 나중에 이제, 예, 광고를 최종적으로 할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열 얘기했잖아요, 사열. 어, 어떤 분이 저한테 신부전, 그러니까 투석을, 투석하는 거 알죠? 투석을 하기 직전이라고 엄마가 신장이 안 좋아져서, 콩팥이 안 좋아져서. 그래서 내가, 내가 기도도 해드리겠지만, 신장 사열을 하십시오. 라고 해서 신장 사열, 사혈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더니, 신장이 살아났어요. 12% 밖에 안 됐는데, 신장이 한번 사혈에 18% 살아난 거예요. 이제 한번더 하면 20%, 25% 살아납니다. 그래서 투석 안 해도 된대요. 의사가, 투석하지만, 의사가 이상하더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질병을, 투석 한 번으로 신장을 살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제 강의가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정보를 주는 거는, 보통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유황은 제가 이걸 알면서부터 계속 먹고 있지만, 맞는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암도, 또 면역성 질환들, 누계력 치매, 뭐 이런 파킨슨까지 고쳐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를 귀담아 들으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예, 제가 이거 나는 이거 힘들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위 해서 하는 거예요. 문자를 주시면 계좌번호 넣어드린답니다. 문자를 주면. 중학생 먹어도 됩니다. 초등학생도 먹어도 됩니다. 이거는 부작용이 없는 거라니까. 이거는 100% 식물성, 천연식물성이에요. 그래서 무슨 화학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이 책은 어느 박사가 쓴 건데, 잠깐만요. 이 책은 유학연구소 소장님이신데, 일리노이 주립대학 박사, 일리노이주 주립대학원 석사, 연세대학교, 생물학학사, 경북대학, 경북고등학교, 학위논문, 박사논문, 석사논문 다수 발표. 그니까, 러 이윤익 박사님이 쓴 거예요. 경력, 주식회사 유학연구소장, 케어메스틱 대표이사, 충남대 견임교수, 니즈 바이오텍 대표이사, 카톨릭의대 연구교수, 제니스 라이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국 미생물학회 회원, 미국 암학회 회원, 이거 대단한 박사님이 쓴 책이에요. 이거 이게 이거를 제가 이거는 무슨 뭐 여러분들한테 뭘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저랑 같이 한번 먹지게 한번 사용하자고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아 사열은 부황사열을 말합니다. 자연정열, 자연정열.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예, 그건 나중에 또 내가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은 암이 치유된다기보다는 어, 암, 암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이거는. 예.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장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나오네요. 여기 박사님은. 예, 이 박사님은, 네, 암의 치유가 아니라 도움이 된다니까. 암, 항암 치유에 도움이 되는 거죠.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65명의 체험 사례. 근데 사실은 이 책을 여러분한테 보내주고 싶었어요. 이거를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아, 이 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예, 너무 검색해도안 나오더라고. 예, 저번에 너무 주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예, 그, 사장님이 우리 때문에 판매를 못한 거예요. 우리한테 줘버리고 나서. 15만원짜리 주문으 들어온 걸못 파니까, 우리한테는 저렴하게 줬는데, 15만원짜리를 못 파니까 막 사장님이 막 안달이 난 거예요. 나한테 다시 돌려주래. <laughs> 그래서 아니 벌써 배달해버렸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laughs> 되게 미안하더라고. 예. 그 아니에요 아니에요. 1 10, 0통 이상 주문해도 돼요 해드릴 수 있어요 해드릴 수 있습니다. 1 0통 이상 선물 선물하실 분들은 음 해드릴 수 있어요. 음 가능한 주문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추석 선물이 좋을 것 같아요 추석 선물. 예 추석이 다가오는데. 어르신들 뭐 선물용으로 제가 제가 볼 때는 최고일 것 같아. 이게 예, 어머니, 이거 먹고 이거 먹으면 허리 아픈 거 무릎 관절 다날 거예요. 꼭 드세요. 그러면 이것이 멋있가 이러면서 <laughs>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예, 네, 아마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마 아,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유황 먹고 몸이 좋아졌다고 예. 우리 작전시 식구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전화가 엄청나게 왔어요. 예, 네, 내가 이거 소개를 못 했는데, 왜냐면 유황이 지금 한 달째 안 와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유황 말 꺼내기에 미안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왜안 오냐고, 왜안 오냐고 계속 전화, 문의가 왔어요. 왜 유황이 안 옵니까? 왜 추가로 주문한 거안 옵니까? 막 이래가지고 또 추가 주문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속 왔는데 나중에 연락하겠다. 광고와 작전시 기도에 들어오면 광고하겠다. 근데 그분들이 또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모르지 뭐. 그러니까 며칠 광고해야지 뭐. 음. 이거는 기간이 그 1, 뭐 2년 뭐 이래, 이래요. 인제 만들어가지고 온 거니까 유통기간이 길죠. 인제 만들어서 온 거니까. 바로 직수입한 거니까. 네, 저한테 사실은 사장님이 저를 돕고 싶어서 저한테 그 저한테만 저렴하게 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인들 먹으라고. 사실은 나만 먹으라고 준 건데, 나한테는 무료로 하나씩 보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어려운 사람들만 이렇게 저렴하게 좀 해주라. 자기가, 하나님 은혜로 낳았으니까, 자기 목사님한테는 내가 아프리카 성교한다고 이분이 나를 돕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만원, 이만원, 만원 정도 남으면, 그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냐. 막 이렇게 해서 저한테 아주 저렴하게 준 거예요. 선교 차원에서 주신 거예요. 네, 선교 차원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한다고 도와 주시는 거예요. 저를, 예, 네. 저를 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몰, 몰래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가격 알려면 큰일 납니다. 가격은 어디 가서 이거 이렇게 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격 유통 가격 파괴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15만 원 들고 사고 어떤 사람이 6만 원 들고 사오면 그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밖에 사는 건 아닙니다. 예, 그냥 싸게 사시면 돼요. 선교 차원에서 주셨으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따 저녁에 예, 저는 다시 뵐게요.